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. 오늘은 슬라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약간 해볼 텐데요.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조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느낌이 짧은 쪽이 긴 쪽을 감싸준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. 일단은 슬라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단발 라인에 층을 냈을 때 짧은 쪽이 긴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짧은 쪽이 긴 쪽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르신데요. 먼저 저는 앞방향의 이 라인이 지금 머리를 감싸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자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. 이렇게 그렇죠? 근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르신다고 하면 반대 슬라이스로 사이드 라인을 반대쪽으로 하신 다음에 짧은 쪽이 긴 쪽을 따라갈 수 있게끔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불편하죠? 손의 각도가. 하지만 조금 더 머릿결을 신경 쓴다는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. 다시 한번 볼게요. 길게 자르고 그 다음 조금 더 좀 더.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시면 형태의 느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머리의 방향성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 고객님들이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